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궤도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후보와 청와대 간 충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. 김민주 기자입니다.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. 이 후보의 양보 요청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.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. 그러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정책은 일관성이나 철학 실현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. 실제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.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이자 민심 이반 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서 차별화를 가속화해 정권 교체 구도를 상쇄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. 이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대담에서 능력주의는 포장된 불공정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지금은 기회가 적으니까 오로지 시험 본 최종 결과만으로 결과를 내야지 왜 소수나 약자들 배려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최근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으로 공정 이슈에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정조준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.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.